249페이지 금지행입니다.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고 세 문제까지 출제됩니다. 이 금지행이 일곱 가지 자체에서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되고요. 행정형벌 한 문제, 행정처분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그 법제 33조 메뉴의 법조문을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자,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해당되는 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먼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중에서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란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중개업무에. 공인중개사는 자격증만 딴 사람. 그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지금 설명 나와있어요. 우리 책의 밑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란 법 제10조 제3항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있습니다. 법제처 여러분들이 휴대폰 가지고 법조문을 자꾸 찾아봐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을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한다. 즉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니다. 그러면 보조원은 뭐 직접거래하면 안되고 투기조정하면 안되지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지만 단순히 자격증만 취득한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금지행위를 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라고요. 자격증 따고 개업 안한 사람은 그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는 거 등을 주의해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는 공인중개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법제 10조. 제가 이렇게 법조문을 적는 이유는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 인터넷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휴대폰 들어가서 한번 보시라고요. 자꾸 이게 지금 막 그냥 암기하는 것보다는 자꾸 지금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게 몇 조에 있는지 찾아보는 게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제가 아까 공법 100점도 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공부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건 개인 취향에 따라 다 다르죠. 저는 공법은 그렇게 공부했어요. 보면 공법은 문제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 국토유기행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네, 뭐 주택법, 건축법, 법 이름이 다 나와 있잖아요. 위에 문제에. 그러면 책은 안 보고 그냥 법조문 일일이 찾아봤어요. 예를 들면 국토유기행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면 토지거래 허가제가 몇 조에 있는지도 모르고 헤매면서 이기저기 찾아보다 보니까 지금도 기억나요. 뭐 118조, 119조 뭐 그 이후 토지거래 허가돼 있더라고. 자꾸 찾아보니까 조문까지 나와요. 시험에 조문까지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죠. 몇 조에 있는지는. 자꾸 찾아보는 게 기억이 오래 남는다. 그냥 단순히 막 암기하는 것보다. 자, 그래서 법제 10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제 12조 2항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이중소속 금지 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제 29조 제2항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비밀 준수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제 33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금지행위. 그 다음에 또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 법제 34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사고 예방교육. 중개사고 예방교육. 이건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올해 신설됐어요. 작년에는 연수교육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었어요. 근데 연수교육은 지금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실시하죠. 이는 중개사고 예방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입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 받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거 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것. 이항본구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플러스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것.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것.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해당되는 게 뭐가 있어요? 법 29조 1항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 뭐가 있어요? 인장등록.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인장등록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당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서명 및 날인, 무조건 모든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해 업무를 수행했다면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중개보조원에게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개업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개시의무, 자격증 같은 거.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개시 안 해도 처벌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받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가 받습니다. 조금 전에 공부한 보정설정,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의무, 이거 보정설정 개업공개사만 보정가입하면 되죠. 소속공인중개사는 보정가입을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오늘도 이야기했어요.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거래계약서 5년 보존해야 되는데요. 소속공인중개사는 보존 의무가 없어요. 5년 되기 전에 소속공인중개사가 먼저 잘리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소속공인중개사가 5년 넘게 근무한 사례는 없습니다. 잘하면 나가서 자리고요. 못하면 잘리고. 5년 되기 전에 1년 되기 전에 결판 나요. 1년도 넘게 근무한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취직할 때 얼마나 근무할 건데 물어보면 3개월 하고 개업할 겁니다. 이러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럼 저는 영원히 개업 안 하고 그냥 밑에서, 사장님 밑에서 죽을 때까지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받아준다고요. 그렇게 해 받아줘도 한 3개월 되면 막 차리고 싶어요. 잘 된 것 같거든요. 내가 하면 다 내 돈인데 이거 뭐 30%밖에 안 주고 이렇게 하니까. 작년에 지금 다른 학원에서 저한테 수업 들어가지고 개업했는데 돈 많은 사람은 떨어지고 돈 없는 젊은 사람은 합격하고 해뚜리 개업했는데, 언니 돈 안 받아도 되고 배우면 일만 배우면 된다. 짜이 찌는 사람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언니라고 이렇게 하더만 나고 나니까 30% 그런데 준다고 했나 봐요. 그 30% 주니까 30% 받아도 100만 원 넘게 받아서 첫 달에. 그러니까 뭐 두째 달에 또 130만 원 받고 셋째 달에 한 200만 원 가까이 받으니까 언니는 600만 원 받아가네. 나는 200만 원 이게 뭐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차리겠다고 그만둬버리더라고요. 그 언니라고도 하면 안 돼. 그냥 학원 다니는 사람끼리 개업하면 안 돼. 그래서 손님 오는데 뭐 언니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뭐 이게 그 사장님 이렇게 해야 돼. 그 사무실에서는 언니 이렇게 부르면, 형님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친한 척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절대로 개업하면 안 돼요. 직원은 어디서 뽑아야 돼? 모르는 사람 그냥 그 아파트 단지에 개발하면 그 단지 안에 있는 분여회 회장이나 그런 거 나무 일에 간이 잘하는 사람 있잖아. 쓰레기 막 엉뚱한데 비로. 나도 저 옛날에 저도 한번 쓰레기 버리는데 다시 집에까지 가지고 왔더라고. 어떤 여자분이 그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CCTV 다 돌려가지고 확인해봤다더라고. 이거 분리수거 하나 하면 해야 되는 건데 잘못했다고 다시 들고 왔더라고. 그 뭐냐 물어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더라고. 자기도 많은 사람인지 안 물어봤어. 그렇게까지 나무 일에 그렇게까지 관심 가지는 게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보조원으로 고용해야 된다고 한번 싸우고 나서. 그러면 뭐 남의 일에 관여 많이 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많고 그게 그런 사람을 보조원해야 돼요. 아는 사람 하면 안 되고 약간 근무하면 긴장관계가 있어야 돼. 너무 친하면 안 되더라고요. 망하더라고 무조건. 약간 근무할 때는 약간은 긴장관계가 있어야지. 몰라야 되지. 좀 서로 좀 어려워하고 이래야 되지. 너무 친해버리면 안 돼요. 개업하기로 한 약속 안 지켜도 돼요. 지금 한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보존 의무도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 의무, 확인설명,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 이런 것들이 원래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의무가 있었는데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공인중개사도 작성할 수는 있죠. 그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중개했을 경우 실거래가 신고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역시 실거래가격 신고서 제출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 제출만 대행할 수 있는 거지 신고 자체를 대행하는 게 아니고 신고서 제출만 대행하는 거예요.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됩니다. 시험에 개업공인중개사 등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이제 5, 6월 달 되면 더 이제 거의 다 비교하는 거 위주로 많은 걸 더 비교하게 될 겁니다. 비교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고 했어요. 물어봐요. 저한테 말해 빨리. 안 하냐고요? 소속공인중개사 할 의무는 없어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다는 말이 직접적으로 없고 어디에 있어요? 용어 정의에 보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중개 업무가 뭡니까? 물으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중개 업무에는 확인 설명 계약서 작성도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개 업무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개업공개사는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소속공개사가 할 수도 있어요. 서명 및 날인은 소속공개사 해야 됩니다. 자기가 계약서 작성했으면, 안 했으면 안 해도 되죠. 했을 때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금지행위 7가지, 그 249페이지 그 법조문의 7가지 그 순서대로 우리 책 뭐 똑같아요. 자, 그러면 250페이지 뭐 책을 봐도 되고. 금지행위 시험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부작위 의무라고도 합니다. 금지행위. 금지행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부작위 의무라고도 하는데 시험에는 뭐 부작위 의무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부작위 의무. 우리 법원 보면 뭐 하면 안 된다, 뭐 해라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 없는 세상이 가장 좋은 거죠. 법 있으면 피곤해요. 뭐 해라, 하지 말라. 지금 이거 하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하지 말라 하니까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하지 말라 하겠죠. 없으면 하지 말라는 말 자체도 없겠죠. 1번 7가지 있어요. 7개. 첫 번째, 이거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매매를 업으라는 거 금지행위입니다. 그 250페이지 맨 위에 매매를 업으라는 행위 금지행위입니다. 매매를 업으라는 거는 금지행위지만 교환을 업으로 하거나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 아닙니다. 교환 임대업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집이 여러 채면 임대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개인은. 개인기업공개사는 임대업을 해도 되지만 법인은 겸업제한에 위반되니까 법인은 임대업을 하면 안 되죠. 법인은 임대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개인은 해도 돼요. 임대업은 해도 된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맨날 임대차만 중개해야 되고 매매 중개는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반말로 질문하더라고요. 됩니다. 매매 중개하는 건 되죠. 매매 중개하는 게 매매업이 아니잖아요. 그건 매매 중개업이고, 매매업이라는 건 남을 중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샀다 팔았다 집장사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거래 상대방이 불척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고도의 부동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개업공개사가,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시세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주변 시세는. 저도 중개업을 하니까 그 주변의 아파트 시세는 알 수밖에 없더라고. 손님들이 와서 물으니까, 자꾸 처음에는 몰라도 물으니까 찾아보고 하다 보면 알 수밖에 없죠. 정보망에 들어가면 다 시세가 나오고, 그 시세라는 게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매물 올리는 거 보고 최저가부터 최고 높게 올리는 거, 그게 거의 시세로 보거든요. 대부분.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등록 개업공개사와 협력하는 경우입니다.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와 협력하는 행위, 즉 무등록 개업공개사임을 알면서입니다. 알면서,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251페이지 알면서라고 되어 있죠. 모르고 하는 것은 금지행위 아닙니다. 그래서 알면 민법에서 뭐라고 그래요? 악이, 모르면 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훈아 노래가 모르고가 있고요, 남진 노래 모르리가 있습니다. 나훈이가 나온 노래 만드니까 또 남진도 따라 만들더라고. 같은 거 모르고 모르리 그런 노래 있죠. 두 개 다 사랑이 이렇게 아픈 줄 모르고 했다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다 보면 알면은 안 돼요. 그래서 몰라야 돼요. 알면 악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하면 금쟁이 아니고 알고 하면 금쟁이라고요. 무등록 개업공개사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개업공개사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금쟁입니다. 3번 251페이지 맨 밑에 법정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건 옛날에 이거 초과해서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죠. 옛날에는,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초과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안 나옵니다. 자, 옛날에 나왔던 거 기출문제 가장 많이 나와, 해마다 나오니까 뭐 지금 금지행위는 26문제 나왔잖아요. 이때까지 26번 시험 봤으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중개보수 외에는 실비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을 수 없다. X죠. 실비는 받아도 되잖아요. 차비, 숙박비 이런 건 받아도 되죠. 제주도에 있는 물건 중개하려면, 제주도 가려면 차비 받아도 된다고요. 비행기표 받아도 됩니다. 이거는 강행규정입니다. 요거 하나만 강행규정입니다.
강행법 위반은 무효입니다. 민법에서 무효인 법률행위. 따라서 법정 보수가 100만원인데 1000만원 받기로 주기로 약속해도 초과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900만원은 줄 필요 없고요. 이미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다니까 또 저한테 쉬는 시간에 옛날에 준 거 있는데 돌려받을 수 있냐 하고 물으러 오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증거가 없는데 뭐 영수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로 자기 혼자만 줬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기억이 안 납니다 하면 받아내기 힘들죠. 영수증을 그럼 달라야 되겠죠. 그럼 영수증 달라고 하면 초과해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초과해서 주기 싫으면 그렇게 하라고요. 초과해서 달라고 누가 개업 관계사 하면 예 영수증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영수증 가지고 바로 구청에 가서 민원 제기한다고 이거 초과해서 받았는데 이거 돌려받을 수 없습니까? 물으면은 바로 이게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당하고 돌려주라고 해요. 빨리 딱 민원 제기되면 구청에서 연락 와요. 이렇게 민원 제기되는데 빨리 해결해라. 해결 안 하면 해결해도 결국 업무 정지 당하더라고요. 해결 안 하면 뭐 가만 나가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초과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백화점 같은데 지금 뭐 그런데도 가보니까 현금 영수증 10만 이상 교부해야 되잖아요. 교부 안 하면 뭐 20만원 현금 준다 돼 있더라고. 현금 영수증 만약 교부 안 하면 20만원 준다고 써붙여 놨더라고요. 그 제 조카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현금 영수증 필요 없다더래요. 필요 없다 해서 안 줬더만 바로 가서 신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만원 자기 돈까지 물어냈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현금 영수증 안 받는다고 하면 따라가서 주고 오더라고요. 20만원 배상해 준다 그런 게 붙여 놨어요. 백화점에는 뭐 30분 안에 신고하면 20만원 준다 일부러 그래 놓고 그 20만원 받으려고 현금 영수증 필요 없다 해 놓고 가니까 필요 없다고 달라 했는데 안 줬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는 필요 없다 해서 안 줬다. 그럼 누구 말 믿어요? 그냥 의뢰인 말 고객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둘 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건 강행 규정이다. 강행법 위반 무효다. 이것만 강행 규정입니다. 옛날에는 단속 규정으로 본 판례도 있지만 최종 판례는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초과해서 주기로 했다면 처벌받는 것뿐만 아니라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초과해서 받아도.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게 현금을 초과해서 받고 돌려주었다. 돌려주어도 위반이다. 수표 초과해서 받았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현금화 못했다. 그래도 위반이다. 초과해서 받은 이상. 그 다음에 현금 외에 국선작가의 미술품을 한 점 선물로 받았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받았다. 뭐 금 한 냥을 받았다. 이런 거 기출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때 린다 김을 받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린다 김이 누군지 몰라요. 이항호 전 국방부 장관이 린다 김하고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때 뉴스에 보면은 이항호 국방부 장관이 린다 김한테 연애 편지 쓴 게 뉴스에 나왔어요. 뭐 샌프란시스코에 무슨 태양이 떠오르는데 당신의 얼굴이 뭐 어떻게 하여튼 막 이런 거 연애 편지를 공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왜 그럴까? 지금 나온 데는 뭔가 의도가 있거든요. 그 부인도 있는데 부인도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쓴 연애 편지가 왜 뉴스에 나왔겠어요? 왜 나왔겠어요? 사랑해서? 사랑을 안 해봐서 모르죠. 그 이제 린다 김한테 무기 정보를 다 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린다 김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항호 국방부 장관이 무기 그 구매하고 그 고급 정보를 다 줘가지고 이항호 국방부 장관 구속시켜야 돼. 근데 검찰에서 구속 안 하는 대신에 그럼 사랑의 연애 편지 공개해라. 왜? 난 돈 받고 준 게 아니고 사랑해서 줬다. 사랑한 건 제가 안 되죠. 그래서 공개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걸리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고. 무조건 사랑하는 건 제가 안 돼요. 사랑해서 준 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럼 자다가 그냥 뭐 말 그냥 물어서 안 묻은 게 아니고 그냥 이야기했다 그냥 그렇게만 하니까 처벌 안 받은 거예요. 사랑 안 하면 대가성이 있는 거잖아요. 뭔가 돈 받고 줬지 그냥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돈 받고 준 게 아니다 그걸 말 밝히기 위해서 연애 편지를 공개한 거예요. 그 대가성이 있으면 린다김이 아니라 뭘 받아도 대가성이 있다면 처벌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대가성 없이 그냥 대가성 이거는 보수 외에는 감사의 표시로 의뢰인이 간곡하게 금 한 냥을 가져가서 받으라고 요청해서 마지못해 일을 수행하였다. X입니다. 정중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받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에 저촉됨으로 받을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중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안됩니다.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러나 중개보수는 못 받지만 컨설팅보수 이런 거는 중개보수가 아닌가 받아도 되죠.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닙니다. 중개보수는 중개하고 받는 돈이 중개보수입니다.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중개상물이 아닌 것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닙니다.
중개가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받아도 됩니다. 분양대행하고 받는 돈 많이 받아도 됩니다. 이삿짐센터 알선하고 많이 받아도 됩니다.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컨설팅보수 많이 받아도 됩니다. 그 여러분들도 많이 받으려면 컨설팅보수 해가지고 받고요. 컨설팅 해줬다는 근거만 있으면 된다고요. 컨설팅이 다른 거 아니거든요. 타당성 분석이 컨설팅이에요. 세무 컨설팅, 수익률 컨설팅 이런 게 다 컨설팅인데 컨설팅 보고서만 한 50장 만들어가지고 보관하고 있고 교부했다면 몇 천만 원 받아도 상관없어요. 보고서 만들기 쉬워요. 각종 공부 떼보는 거 그거 다 하면 되잖아. 뭐 토지용계획확인서 토지용계획확인서 떼면 용도지역지구구역 나오면 그 용도지역지구구역에 뭐 행위한다 못한다 이런 거 다 적어가지고 장수만 늘려놓으면 돼요. 그럼 금방 만들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뭐 예를 들어서 관련 공부, 공시지가 확인은 개별 공시지가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공부만 떼도 한 15장 되거든요. 그럼 그 약 각종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행위제한 하면 한 20장 돼버리고요. 50장 만드는 거 쉽다고요. 그 다음에 각종 그 통계청에 들어가면 자료 다 있어요. 인구가 몇 명이다, 유동인구 몇 명이다 이러면은 그게 대해서 유동인구가 몇 명이니까 수익, 예상 수익률이 얼마 나온다, 옆에 공실률이 얼마다. 그럼 이런 거 다 막 금방 만들거든요. 금방은 못 만들지만 한 몇 시간만 하면 금방 만들어요. 돈 몇 천만 원 벌려면 그 정도 수고는 해야 되죠. 그 여러분들도 초과해서 받으려면 뭔가 근거를 남겨야 돼. 그냥 중개 보수로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지만 컨설팅 보수는 받아도 된다고요. 판례가 거짓되는 행, 거짓말 행동,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 네 개를 위반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앞으로 암기할 때 매무수거 이렇게 암기하겠습니다. 매무수거 같이 시작.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요. 그럼 어떤 것이 거짓된 행위인지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되는데 국토부 유권 해석은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 판례는 매도 의뢰인이 의뢰한 가격보다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제시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는 행위도 거짓되는 행위다. 현업에서는 대두리 친다고 그래. 대두리 친다고 그래요. 만약 1억에 팔아달라고 하면 개업공인회사가 의뢰인한테 매수 의뢰인한테 1억 1,320만 원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왠지 뒤에 있는 끝에 있는 건 좀 깎고 싶죠? 마음 약한 사람 20만 원만 깎자고 또 어떤 사람은 120만 원 깎자고 어떤 사람은 그냥 1억에 하자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120만 원 깎고 1억 1천만 원에 하자 이러면 1천만 원 개업공인회사 떼먹고 1억만 은행한테 주고 이렇게 했다면 그것도 거짓되는 행위라는 게 판례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대두리 친다 해가지고 받아달라는 입금가 얼마 하면 그보다 더 비싸게 불러가지고 좀 깎아주고 이렇게 많이 했다고요. 그것도 위반이다. 그리고 또 수원지방법원 하급심 판례를 보면 살인사건 난 걸 말 안 해주는 것도 위반이다. 살인사건 나가지고 부인이 남편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부싸움 하다가 젊은 30대 부부인데 부부싸움 하다가 부인이 막 베란다에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지 마라, 내가 자면 네가 왜 죽냐, 내가 죽을게 차라리. 그러니까 남편이 서가인 사람, 그럼 네가 죽으라고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남편 죽었어요. 그럼 무서워서 못 살라고 팔았어요. 파는데 아무 말 안 하고 팔았다고. 그 개업공개서 중개했어요. 그 순지왕법원 판례를 보면 다른 가격과 다른 거래에 비춰볼 때 특별히 가격이 싸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함으로 거짓되는 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했어요. 그럼 싸게 중개해야 되겠죠. 싸게, 좀 시세보다 싸게 하고 최근 사망사건이 있었음 이렇게 말은 안 하고 그냥 계약서 나오되 확인 설명서에 적어만 놓으라고요. 그럼 그거 안 읽어봐요. 읽어보라 말 안 하면 잘. 현업에 가면 지금 확인 설명서 읽어줘요. 개업공인회사들이 읽어주는데 그런 거는 살인 사건 있었으면 그런 거는 빼면 살인이라는 말 넣으면 이상하겠죠. 그냥 사망 사건 있었으면 이렇게 해놓고 읽지 마요. 그냥 시험에 나오면 그런 거는 적어놓고 안 읽고 그냥 써놓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X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설명도 하고 적기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 설명하면 들어올 사람 아무도 없죠. 죽었는데 살인사건 났는데 너도 죽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도 이사 올래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해요. 거기 다 말해버리면 현실적으로. 자, 그 다음에 관직상투 분양 관련 정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관련 정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예, 분양 관련 정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뭐 통장 이런 거,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분양 관련 정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지금 인터넷 쳐보세요. 청약 통장 최대 7천만 원까지 준다고 돼 있어요. 그거 안 돼요. 불법이라고요. 제 거는 팔라고 보니까 7천만 원 준다더라고.
한 15년 정도 넣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근데 가격이 많이 깎였더라고. 어머니 모시고 있을 때는 또 노부모 공양인 특별 분양 받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한 그게 몇 천만 원 더 받더라고. 저는 돌아가시기 전에 팔아먹었어야 되는데 지금 엄청나게 이제 손해가 많아졌어요. 어쨌든 그게 뭐 다자녀 이런 거 뭐 있으면은 우선 분양이 있다. 특별 공급 대상이면 더 비싸요 통장이. 청약 저축 통장이 비싸고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이런 거는 이제 1년만 수도권에 1년이고 여기는 6개월이죠. 6개월만 넘으면 1순위죠. 그거는 크게 뭐 돈 안 비싸요. 그런 거는 청약 저축은 이제 LH공사에서 하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지금도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 오늘 뉴스도 저기 서울에 뭐 미사지군과 어딘가 뭐 1억 5천 이렇게 분양하는데 1억 5천 1억 붙는다고 뭐 바로 팔아라고 지금 많이 한다더라고요. 그런 것도 안 되죠. 전매 제한 기간 중에 하는 거 금지행위입니다.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통장 같은 거.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과 직접 거래 쌍방대리, 직접 거래 쌍방대리 안 됩니다. 쌍방대리는 안 되지만 일방대리는 가능합니다. 직접 거래, 직접 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왜겠어요? 싸게 사가지고 의뢰인한테 비싸게 되팔아서 차익을 편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근데 비싸게 사든 싸게 사든 직접 거래는 절대 안 됩니다. 매도인이 있고, 매도인이 있고, 만약에 매수인이 있으면 개업공개사가, 개업공개사 등이죠. 개업공개사 등이 싸게 샀다가 비싸게 대파는 것을 금지하는 못하도록 할 취지인데, 그러면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대팔아가지고 오히려 손해를 봤다. 금지행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도 금지행위입니다. 비싸게 사든 싸게 사든 직접 거래 안 됩니다. 왜냐면 비싸다 싸다가 법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 시세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도 있겠죠. 무조건 비싸게 샀다. 그 어디 광고 나온 거 보니까 중고 자동차 비싸게 매입해가지고 싸게 판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 손해 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다 한 200만 원 남겨 먹더라고요. 제가 중고 자동차 팔아보고 사봤는데 제가 판 거 다시 살라고 하니까 300만 원 더 달라더라고. 제가 판 가격보다 한두 달 있다 다시 살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절대 직접 거래 안 된다. 그럼 직접 거래 안 되는데 이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입받은 대리인하고 개업공개사 등하고 거래하는 것도 안 된다. 대리인이나 수임인하고 직접 거래하는 것도 안 된다. 직접 거래 상대방은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입받은 대리인이나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도 안 된다. 직접 거래하면. 그러면 개업공개사 명의로는 사는 게 안 되는데 그럼 실장 명의로 샀다가 대파는 거는 돼야 안 돼? 실장 명의로 돼요? 손 들어봐. 돼? 처음부터 바로 돼요? 안 돼요? 돼요가 아니고 처음부터 돼?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지금 실장도 개업공개사 등이니까 안 돼. 등이니까. 그러면 개업공개사의 배우자 명의로 사거나 애인 명의로 사는 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애인이라서 안 돼요? 배우자로 산대요? 누가 안 된다는 분? 누가 안 되는데?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안 된다. 누가 안 된다 했지? 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있었는데 한 분. 애인은 되고 배우자는 안 돼요? 예? 배우자는? 예? 배우자는 안 되고 애인은 되고요? 아 굴곡 삼기서 배우자. 네, 배우자나 애인이나 다 남입니다. 전부 다. 다 됩니다. 직접 거래 착각하지 마세요. 배우자 거는 배우자 거고 내 거는 내 거예요. 배우자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부부 별산제죠. 우리나라 민법에서. 배우자 재산은 배우자 재산이고 내 거는 내 거예요. 그래서 재산은 누가 앞으로 해야 돼? 남자 앞으로 해야 돼? 여자 앞으로 해야 돼? 내가 남자면 내 앞으로, 내가 여자면 여자 앞으로, 자기 앞으로 해놔야 돼. 내 앞으로 돼 있는 거 남 주는 거, 이혼할 때 주는 거는 선심 쓰면서 주지만 남 이름 돼 있는 거 빼앗아 오는 거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지금 그 통계에 의하면은 뭐 그 원래는 이게 양육비는 소멸 시효도 없어요. 이거는 소멸 시효가 없다고요. 20년 지나도 청구할 수 있어요 양육비. 근데 양육비가 지금 뭐 80% 넘게 양육비 주라고 판결 나와도 안 준대요. 안 주면 받아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냥 재산 다 빼돌려버리고 하나도 없다 해버리면 못 받는 거예요. 나무 그 배에서 빠져오기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나무 이름을 대는 거. 내 이름으로 해야 돼. 지금 불쌍한 거는 제가 부동산에 있어 보니까 이때까지는 남자 이름을 대는 게 아직도 많아요. 재산이. 근데 명의 넘길 때마다 전부 다
남자 이름 되는 거 팔고 다시 살 때는 여자 이름을 사더라고. 남자들 조심해야 돼. 그 제가 광주 강의 갔다가 노숙자들하고 제가 몇 시간씩 있는데 맨날 와가지고 노숙자들 보면 99%가 남자예요. 노숙자. 여자 노숙자는 한 명 봤어요. 엄청나게 인기 있어. 남자들 막 여러 명 뭐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려고 제가 새벽에 전라도 광주 강의하고 거기서 보면 새벽이에요. 새벽. 어차피 KTX 타고 와도 집에 못 들어가니까 뭐 아예 무궁화 타고 천천히 오면 아침 새벽에 한 4시나 이렇게 오면은 전부 노숙자들 그때도까지 술 먹고 있어요. 전부 남자들이더라고요. 여자 딱 한 명 봤어요. 그 여자는 엄청나게 인기 있다고 서로 막 술 받아와가지고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숙자 안 되려면 내 앞으로 해놓으라고 재산 나중에 다 뺏기지 말고. 그 배우자나 애인 명의로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이거는 사는 거는 가능합니다. 다만 오로지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하고 모든 자금 집행 등을 기업공개사가 했고 직접 거래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만 했다 하면 그런 식으로 문제 나오면 위반이겠죠. 그렇지 않나 진짜 배우자 돈 가지고 배우자가 사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중개해도 됩니다. 근데 현업에서는 이게 만약에 좋은 물건이 나오면 배우자 명의로 사는 게 좋겠어요? 애인 명의로 사는 게 좋겠어요? 실무적으로는? 그래 애인 명의가 나아요. 왜냐면 배우자는 이거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거 떼보면 나타나지만 애인은 안 나타나죠. 만약에 너가 애인 아이가 아니면 처음 보는 사람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좀 덜 기분 나빠요. 근데 배우자가 샀다. 왠지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이 개업관계사에 배우자가 샀다 이러면 왠지 속은 기분이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배우자 명의로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아. 또 아까 꿀꺽한다며 배우자 했다면 그렇게 못 믿으면 공동명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쨌든 개업공개사 명의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공동명의 안 됩니다. 믿을 사람 없으면 제가 명의 빌려줄게요. 제 명의로 소중하게 봉안했다가 돌려드릴게요. 예, 쌍방대리도 안 됩니다. 직접 거래도 안 되고 쌍방대리 일방대리는 됩니다. 쌍방대리를 하면은 이 쌍방을 대리하면은 혼자서 A 개업공개사 혼자서 계약서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일방대리는 됩니다. 매도레인을 대리해가지고 매수레인하고 A하고 계약해도 됩니다. A 개업공개사하고 일방대리는 된다고요. 쌍방대리는 민법에서는 쌍방대리가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는 되죠. 민법에서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예외 없이 쌍방대리 안 됩니다. 157페이지 257페이지 직접거래 쌍방대리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260페이지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 조장하는 거 안 됩니다. 투기 조장 이거는 1983년 12월 30일 이 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있었어요. 그때 투기 조장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투기 조장 지금도 뭐 투기 조장은 많이 뭐가 투기인지는 이제 헷갈려요. 현업에서는 남이 하면 투기, 내가 하면 투자. 법에서 투기와 투자의 구분은 투자 시점이 중요해요. 개발 계획을 알고 하면 그건 투기고 모르고 계획 발표되기 전에 한 거는 투자죠. 그래서 알박기 이런 것도 개발 계획 발표되고 나서 하면 알박기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부터 있는 거는 100배 안 주면 안 팔겠다 해도 상관없어요. 20년 30년 전에 사놓은 거면.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할 행위. 미등기 전매를 알선해가지고 실제로는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매무수거는 1년에 1000만원, 관직상투는 3년이 매무수거 같이 매무수거 관직상투 같이 시작. 관직상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세 문제까지 시험에 나온다고 했어요. 금지행위 자체에서 한 문제, 행정형벌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행정처분에서 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금지행위를 하면은 임의적 취소,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격정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만 인터넷에 질문 올라왔더라고요. 자격정지되고 임의적 등록 취소되는 건 알겠는데 업무 정지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던데 올라왔던데 법 39조에 보면 업무 정지 사유에 보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업무 정지 사유예요.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 할 수 있죠. 이게 한 번, 1년에 한 번 걸리면 업무 정지하고요. 1년에 두 번 이게 걸리면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 내보겠습니다. 문제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1번 적법행위다. 2번 1년에 1,000만 원이다. 3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분양권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대상물이죠. 여기 입주권 분양 관련 증서는 아니에요. 분양 관련 증서는 청약 통장 이런 거라고 했어요. 아직까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 답이 뭐냐고.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1번 손 들어보세요. 손 한 번도 안 들으면 손을 가만 안 두겠습니다. 1번 2번 3번 비슷한데 이게 뭐 선악을 구분하기 힘드네. 손 드는 것만 봐가지고는. 답은 두 개 아니라니까. 분양권 예, 동호수가 특정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으로서 전매 제한 기간 중에 해당되지도 않아요. 전매도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건 뭐예요? 다시 그러면 1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1번 2번 그래도 왜 2번 강하게 2번 왜 2번이에요? 즉 그렇죠? 2번이 답입니다. 2번 네, 2번이 답입니다. 그냥 토지나 건축물 매매를 업으로 한 거하고 똑같아. 그 1년에 1,000만 원이죠. 그냥 건물 매매를 업으로 한 거하고 똑같다고. 이 매매를 업으로 하면 1년에 1,000만 원을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분양권 중개를 업으로 하면 적법행위겠죠.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분양권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적법행위입니다. 수수료를 초과 징수하여 적발돼 가지고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경우에 여기가 지금 무슨 구지? 서구청장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여한다. 답이 뭐냐고요? 이거 지금 요거 보고 답하시라고요. 예? 할 수 있다. 손 둘 중에 하나는 들어요. 할 수 있다. 빨리 손 들어. 하여한다. 손 들어봐요. 하여한다. 왜 하여? 두 분. 예? 예? 왜요? 왜 하여야 해요? 그렇죠. 이 절대적 취소가 맞아요. 두 분 맞았네요. 절대적 취소입니다.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으면 법 제10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받으면 한 400만 원 해야 되겠다. 100만 원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 400만 원 어쨌든 벌금을 그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니까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예,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그럼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절대적 취소입니다. 예? 벌금이 100만 원이면 300만 원. 예. 아, 예, 그 옛날에는 벌금이 액수가 금액이 없었어요. 5만 원 이상을 벌금이라 하거든요. 그 제가 건의했어요. 진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공직선거법에 100만 원 이상 받았는데 우리 보조원은 5만 원만 받아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보조원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보다 더 고도의 도덕적 청렴성을 요하는 이유가 뭡니까? 알려주십시오. 국토부 장관에게 이렇게 질의하니까 이제 300만 원으로 바꿨어요. 개정을 했어요.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결격사유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야 등록을 취소되니까 300만 원 안 넘으면 등록 취소는 안 되겠네요. 결격사유 집행유예 등록 취소됩니다. 결격사유입니다. 3명 벌금 받으면 예, 벌금 받아가지고 자격 취소는 안 되죠. 이 법에 의해 징역형을 받아야 자격 취소되니까. 그 지금 저도 사실은 걱정이 지금 말하다 또 누가 신고할라. 지금 제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돌아다닐 때 계약서 쓰면 양도대로 보면 자격 취소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 없을 때는 거기 가서 앉아 있어요. 하는 일은 없어도 앉아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한 절반은 앉아 있고 없을 때 계약서 써도 100%만 아니면 자격증은 안 되더라고. 그냥 막 바빠서 좀 없었다 그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꼭 극한 상황이 되면 등록 취소하고 더 이상 여기 사지 말라. 등록 취소하든지 아니면 폐업하라 하더라. 폐업. 더 이상 여기 사지 마라. 지금 옆에서 자꾸 민원 들어오니까 피곤하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폐업해야 돼. 그리고 또 말 안 들으면 나중에 또 자격 취소될 수도 있잖아요. 계속 나와 조사하면. 그 자격 취소되는 거는 1년에 지금 30, 한 5만 명 정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격 취소는 1년에 작년에 서울에서 8개 됐더라고요. 그럼 전국적으로 해봐야 한 30, 서울이 지금 뭐 2만 2천 명이거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럼 전국적으로 한 30명도 자격 취소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1년에. 재수 없다고 봐야 돼. 그 자격 취소되는 사람 왜 되는지 물어보니까 담당 단속하는 공무원 말 들어보니까 막 욕하고 빌준 거 아니라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하면 그냥 검찰이 고발해 버린 게 자기도 피곤하잖아. 공무원들이 자기 조사할 수 없으니까 형사 고발해 버린다고. 이게 의심스러운 거. 그러면 검찰 조사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 빌리준 걸로 나와버리면 바로 취소해 버리는 거예요. 그 그냥 잘못했다고 그냥 좋게 말해야지. 그 공무원들하고 싸우고 이러면 공무원들 그럼 괘씸하니까 그냥 고발해 버리고 자기들은 더 이상 알았다 그럼 나 우리는 모르겠다 그냥 고발하면 거기서 검찰에서 경찰에서 조사해 가지고 형사 사건이니까 양도돼야 하면 징역 벌금형이니까 고발하면 되겠죠? 그 형사 고발합니다. 싸우지 말라고요. 누구하고든지. 262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금지행위 25회. 25회니까 이거 뭐 해마다 나왔어요. 금지행위 무조건 해마다 나옵니다. 1번 매매를 업으라면 금지행위죠. 그 다음에 2번은 단기 전매를 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걸 알고도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묻지 말라고요. 알면 무조건 금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업에서는 뭐라고 해야 돼? 이런 거 알았다 해야 돼? 몰랐다 해야 돼요? 전혀 몰랐다고 해야 돼요. 증거 없는 거는 전혀 뭐 국회의원이고 법조인들이고 전부 다 전혀 몰랐다고 처음부터 신의한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 증거 들이대면 기억이 잘안 난다 이렇게 말해요. 명확한 증거 있는 거는 거짓말 하면 안 되지만 증거 없는 거는 거짓말 해도 돼요. 판사는 증거만 볼 뿐이지 진리를 판단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판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판사가 진리를 판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증거만 봐요. 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도의뢰인가 서로 짜고 매도의뢰 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의뢰인에게 제시하고 그 차익을 편취하는 행위, 거짓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했죠?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 금쟁이잖아요. 아까 직접 거래 상대방은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하고도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 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니까, 의뢰인에게 귀속되니까. 5번,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 공개사 을은 을의 중개로 X 부동산을 매수한 개업 공개사 갑이 매수 의뢰를 받은 다른 개업 공개사 병의 중개로 X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금쟁이 아니다. 즉, 직접 거래에서 다른 개업 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의뢰인하고 거래하는 것마저 금지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나 확인 설명서에 보면 거래 당사자 이름도 적고 개업 공개사 서명 날인도 하잖아요. 그 개업 공개사가 거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그건 직접 거래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은 물건, 싼 물건이 나오면 직접 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서명 날인은 옆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여기 같이 하고 나 있던 사람 도장만 좀 찍어달라 이렇게 해서 도장금 받아놔야 되겠죠? 그럼 도장 찍었으면 돈한 최소한 10만 원 이상은 줘야 돼. 몇십만 원 줘야 된다고. 돈한 푼도 안 줘가지고 서울에서 살인사건 난 것도 있어요. 직접 그래 도장만 찍어달라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 이거는 뭐 60억이었어요. 매도인이 팔았어요. 매수인한테 팔았어요. 60억에 팔았어요. 60억 팔았는데 이걸 그뭐 예를 들어서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도장만 찍어달라고 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팔았다고. 이거는 그럼 B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팔았는데 자기가 직접 팔고 지가 도장 찍어버리면 직접 거래잖아요. 그 A개업공인중개사한테 도장만 찍어달라 했어요. 그 도장 찍고 나서 이 매수인 가고 나니까 이 B개업공인중개사가 A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내 부동산에가 60억밖에 못 벌었다. 너는 나보다 더 오래 했는데 얼마나 벌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난한 푼도 못 벌었다니까. 그내 시킨 대로 해가 좀돈좀 벌지 해가 이렇게 약 올리니까 A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송 제기했어요. 중개 보수 60억에 대해서 6954 5400만 원 달라고 소장을 송부했어요. 그러니까 B가 너한게뭐 있냐 도장 찍어준 것밖에 없네. 그러니까 소송에 가서 그러면 네가 한거 없다고 말해라 판사한테 직접 거래했다고 말해라.
말하니까 직접 거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을래 아니면 5,400만 원 줄래 판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죽였어요. A계혁 공개사 B가. 지금 그래서 B는 교도소 수감 중이에요. 그러니까 돈 조금 주고 야간 올렸으면 이게 사실은 명의만 내 명의로 돼 있지 내 것 아니다. 나도 명의만 있지 돈 번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고 그 대신에 뭐 네 계약서 쓴데 고생했으니까 몇십만 원 주고 이러면 문제 안 생겼겠죠.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 자랑시키고 너는 돈 얼마 벌었냐 하고 이러니까 열받아가지고 5,400만 원 청구한 거예요. 현업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개업하면 실패하는 이유가 겸손해야 되는데 점수 잘 나왔다고 막 자랑시키고 15회 공인중개사 명함에 심지어 15회 공인중개사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다가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옆에 있는 16회, 14회 시울대 학교 간 사람이 그렇게 잘났으면 너 혼자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혼자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15회라는 말 빼버려서 15회 어렵게 나왔잖아요. 진짜 15회도 아니고 추가된 사람이 그렇게 써가 돌아다니더라고. 15회 추가되는 거 내가 그래 추가를 그럼 넣든지. 저는 명함에 봤어요. 제 15회 공인중개사 이렇게 파가 다니는 거 진짜로. 저는 지금 개업공인중개사 명함 있는데 대표 이런 것도 안 넣었어요. 그냥 공인중개사 이거만 넣었어. 대표라는 말도 안 넣었어요. 대표, 사장, 회장 이런 거 넣는 것도 재수 없다고 생각해 옆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공인중개사 이렇게만 넣었어요. 대표 아닙니까? 아, 이거 저는 대표 아닙니다. 그냥 명의만 했지 별로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니까 주보고 아, 착하다 이렇게 하고 사기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자, 한 번 더. 매무수거 관직 상투 같이 시작.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현업에 나가 있는 분들이 돈 많이 번 사람 와서 자랑시키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돈 벌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네가 하지 말라는 것만 했다 이러더라고요. 요것만 7개만. 그러면 저보고 묻더라고요. 오히려 매무수거가 돈이 되게 관직상투가 돈이 되겠나 어느 게 돈이 되겠냐 묻더라고요. 뭐가 돈이 돼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니까 부동산 학개론의 위험과 수익률은 비례하잖아. 그래서 위험이 큰 게 더 돈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옛날 법 제정될 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투기 조장을 많이 했고 또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지금 부동산이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더라고요. 지금 그 지금 개업 부동산들 돈 지금 엄청나게 벌고 있어요. 거래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상당히 위험한 거죠. 정부에서는 지금 대출 이자를 뭐 2%대로 해주니까 전부 빚내가 다 산다고 전세 사느니 차라리 빚내가지고 사자 이렇게 했는데 정부 정책 손 떼버리면 부동산 폭락합니다. 근데 기득권자들이 다 정치권에 있기 때문에 폭락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계속 정책을 부양 정책을 쓰기 때문에 폭락은 안 할 거예요. 폭락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지만 상당히 위험하긴 합니다. 계속 언제까지 이걸 바치고 있을지. 이자 뭐 외국 같은 데는 지금 일본만 해도 거의 이자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보관료 내야 되더라고요. 저축하면 은행에 돈 보관료 내야 돼. 근데 우리는 몇 프로라도 이자를 주죠. 아직까지는 더 선진국 되면 이제 후진국에 가면 그 베트남 같은 데는 이자 9% 이렇더라고요. 금리가 아직도 후진국에는 금리가 높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74페이지 중개보수 및 실비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